안녕하세요. 전국을 달리는 여자 백수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타, 피아노 같이 최악의 악기들 마음속에 간직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악기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고! 고고! 갑시다! 추억 따라 떠나는 특별한 여행. 이번엔 어떤 악기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리만 듣고 벌써 눈치채신 분들 있죠? 두 손에 쏙 들어오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세계.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악기는 하모니카입니다. 우와, 선생님! 아니, 하모니카로 이렇게 어려운 곡을 연주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모니카 연주자 겸 성악가 바리톤 박기국입니다. 다른 곡도 혹시 연주 가능한가요? 예, 뭐 아, 그래요? 가능하죠. 라 꿈빠르시타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름이 또 어렵네요. 네. 라 꿈빠르시타. 아니요. 하모니카 두 개로 보세요, 지금? 예, 하모니카를 두 개를 갖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세 개를 갖고 부르겠습니다. 우와, 이거는 저 진짜 처음 봐요. 두 개의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탱고곡 라 꿈빠르시타.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데요. 정말 판타스틱가 합니다. 아니, 눈 감고 들으면 두 사람에서 하모니카를 부르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폐가 굉장히 짱짱하시네요. 일반 분들도 충분히 들숨 날숨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하모니카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우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모니카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해요. 저는 이렇게 하모니카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이거 왜 하모니카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어요? 아, 무거워서요. 예, 오케스트라로 생각하면 콘트라베이스 역할을 하는 하모니카. 아, 굉장히 저음을... 예, 저음. 200여 종류의 하모니카 중 저음을 담당하는 베이스 하모니카. 약간 자. 닐 암스트롱 아니에요? 네, 약간 저음이 굉장히 좋네요. 예.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는 이 하모니카 너무 예뻐요. 이거 앞에 있는 얘는 그렇죠. 뭐예요? 이게 이제 에코 벨, 말 그대로 이제 벨이 달려 있는 하모니카. 자, 이걸 한번 응용을 한다면. 신기하다. 이 하모니카 이름은 차인베 하모니카인데요. 맑고 청아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연주할 수 있죠? 아주 예쁘죠? 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예. 아니, 저는 하모니카 이렇게 신기한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너무 재밌네요. 하모니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부산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인데요. 하모니카는 혼자 부르는 악기고 또 서로 그렇죠. 애장해서 약간 네. 외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외로운 느낌의 악기를 다 이렇게 동년배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오케스트라 만드니까 굉장히 예. 또 즐거운 악기로 탄생이 되네요. 예. 하모니카를 통해서 옛 어떤 추억이나 이런 소중한 분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하모니카인 거고요. 말 그대로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자, 안에 보시면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구나. 전부 다 수작으로 되어 있죠. 예, 저희들도 이 숫자부를 본다고요.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미파미. 3일 때는 불러주고 옆에 그렇죠. 거 이렇게 그렇죠? 네. 미파미레 둘 셋 미파미 솔. 자, 저음이 적혀 있죠? 네네네. 저음 소리란 뜻이에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의력만 아시면 네네. 하는 방법만 아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시키면 뭐든 도전합니다. 오늘 제가 연주해 볼 곡은 나훈아의 사랑. 천천히 한음 한음 소리 내어 보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어우, 정말 잘하시는데요. 장롱이나 이렇게 서랍 아래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하모니카 꺼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불러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모니카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기억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추억의 악기로